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진석입니다. 오랜만에 주식장을 찍는데요. 왜 찍냐면 재건주들이 지금 돈을 쓰고 있어요, 돈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식은 99%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1%의 시간에서 시세가 나거든요. 그 1%가 지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제는 종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모았던 사람, 여기 또 모았던 사람 다 엄청 많이 거의 1년, 2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은 비싸 보이지만 차라리 요 타점이 나아요. 왜냐면 돈을 썼기 때문에 눌림에서 잡으면은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 종전이 된다, 요거 신고가 돌파하고 뭐 10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근처까지 갈것 같아요. 왜냐면 매집을 보면은 지금 상장 이래로 거량이 없어요. 없는 주식을 주가를 올려놓고 위에서 박스권을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집이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매집이 거의 끝났다고 보고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을 한 받아먹는 정도? 그리고 평당가가 한 거의 뭐 지금 기준봉의 절반 정도가 평당가일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뭐 히림도 좋고 뭘 사도 좋아요. 지금 말이 안 돼. 여기서 차트 거량이 없어요. 없다가 여기서 지금 들어올리면서 거량을 채웠단 말이죠. 거의 뭐 이런 매집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사실상 옛날에 대선주 때 이런 매집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후로는 저는 이런 매집을 진짜 오랜만에 보고 언제 출발할지 그게 중요했는데 월봉상 이렇게 빼버리면은 빼버리고 올리고 빼버리면은 다 물려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뭐 4년 기다리겠다, 4년에 종전이 되겠다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나쁜 가격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재건주 눌림 잘 잡아보세요. 눌림 어떻게 잡냐? 운봉마다 한 5% 6%씩 빠지면 이런 거 기준봉의 절반 정도에서 받으면 돼요. 올랐기 때문에 또 여기서 절반 피보나치 그어서 받으면 되겠죠. 운봉 빠지면 기회예요. 기회이기 때문에 재건도 포트폴리오 막 짜나요. 그러면 지금 엄청 많아요. 종목이 엄청 많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 개미도 이렇게 한 번씩 털었어요. 터는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개미도 털고 고가 트라이하고 지금 조금 이격은 좀 있어요. 이격이 있기 때문에 좀 빠졌을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건도 좋아요. 재건 좋고 하나오션, 제가 영상 올렸다 수치로 하나오션 이거 좋아요. 하나오션, 왜냐면 보니까 건조기라고 건축 기계 조선 이쪽이 하반기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종전이랑도 관련이 있고 건조기. 그래서 하나오션도 운봉마다 사면 좋아요. 한 2, 3% 정도 빠졌을 때 기회다 사면 좋거든요. 그래서 건조기랑 재건조 보면 될것 같아요. 뭐 건조기의 건축이 재건이겠죠? 네, 감사합니다.